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라든지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흘러나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만 시장에서 알려지면 주가는 완전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느냐? 일단은 두 회사의 선의의 경쟁이 출혈 경쟁만 아니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후보장 업체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목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는데 네. 위즈웨이브 발음이 조금 시원찮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위즈웨이브 네. 이권희 대표님. 반도체가 사실 뭐 시장에 지금 핵심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핵심인데 다만 좀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기술주들도 조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주는 또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 있어서 반도체주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도주인 거는 어쩔 수 없지 맞다. 뭐 아무리 다른 데를 찾아봐도 자동차는 실적은 좋은데 성장성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선도 회복은 되는데 숫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또 아주 아웃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는 보면 이제 AI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챗GPT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확산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챗GPT 3.5, 4.0 뭐 지금 이제 4.5도 또 나온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미지 관련된 뭐 멀티 모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막 붙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문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쉽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 이제 모든 분야로 확산이 되는데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죠? 예. 네. 그 주요 뭐 미국의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기술 기업들도 그렇지만 전통 산업인 심지어 철강이나 뭐 자동차 쪽까지도 지금 AI로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고 빅테크 업체들은 뭐 그렇죠. 하고 그죠? 예, 제조업도 사실은 뭐 이제 이게 로봇이랑 또 연결이 돼서 AI가 계속 확산되는 과정인데 예전에 한번 미국 주식 전문가가 한번 이제 말씀을 저희 이제 예전에 제가 하이투자증권 다닐 때 예, 예. 거기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게 이제 한 10% 얘기했었거든요. 10%라는 게 뭐예요? 무슨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이제 10%가 개화가 됐다. 근데 지금 이제 한 15%? 이 정도 개화가 됐다. 한 30% 정도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그 시장은 다 해봐야 한 20, 30%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지금 한참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더 파이가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생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그때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500불 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너무 비싸다. 뭐 어떻게 PER이 100배가 넘는 회사가 있냐.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가 수정된 걸 보니까 35배 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거의 독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AMD나 뭐 인텔이나 뭐 따라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족지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시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면 AMD가 얼마나 추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또 우리나라 분들이 모르시는 게 델이라는 기업이 한번 주가가 한번 확 쪘습니다. 네.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인데 예. 사실은 그 친구들은 조립으로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 보면 우리 그 서버들 보면 되게 이렇게 메인 보드들이 많습니다.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는데 그 델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서버에 들어가는 PC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또 다른 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 모델 하나에 3천만 원 하는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범용 PC부터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금 서로 AMD랑 엔비디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2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그 GTC 예. 예, 개발자 회의인데 예. 이게 GPU 개발자 회의죠. 정확히 맞아요.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매년 열었었는데 5년 만에 대면 행사고. 그 전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전 몰랐어요. 그죠.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쭉 해오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시대가 온 거지. 그죠. 네. 네. 전 예전에 그 코인 한참 유행할 때 네. 초창기 때 네. 그때 이제 엔비디아를 알았는데 그때 좀 강력하게 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때만 100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점프를 하죠. 퀀텀 점프를 한번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매년 그 개발자회를 하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힘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우리 삼성전자처럼 칩을 직접 만드는 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칩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뭐 사실은 이거를 5단에서 예, TSMC한테 주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리고 다시 갖고 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AI 칩이랑 다른 HBM이랑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 패키징을 이렇게 해줘라고 또 TSMC에다 또 줍니다. 예, 후공정으로 예, 패키징해서 예. 그리고 돈 엄청나게 마진 넣어서 받아먹어.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이 GTC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GPU라는 거를 엔비디아 것만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관련된 회사들은 이 GPU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게 그쪽으로 자꾸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 어떻게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엔비디아가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제가 평을 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예 판도가 그게 이제 AI까지 확산돼 버린 거죠. 그러면 올해 이 행사가 기대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참여를 하니까 기대가 큰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차세대 모델은 뭘 할 거냐 엔비디아가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이걸 가지고 의료 분야까지 확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그게 적용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 엔비디아는 자기 얘기를 하겠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좋아질 걸 얘기할 텐데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할 텐데 이제 삼성전자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할 거고 S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뭐냐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옛날에 우리 메타버스 한참 유행했을 때 네. 잠깐 유행하다가 투자하신 분들 다 지금 예, 아직도 본전이 안 되셨을 텐데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들 보면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현장이나 뭐 도시를 건설하거나 뭐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할 때 미리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좀 말은 좀 디지털 트윈 말은 좀 고상하게 썼지만 시뮬레이션 한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완전 쌍둥이처럼 똑같이 실제와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시켜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높이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그거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내일 또 오늘 저녁에 지나고 나서 또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그중에 이제 결국에는 HBM의 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 그다음에 또 하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의 접목, 의료와의 접목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큰 화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많을 텐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핵심은 뭐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가 판을 까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목하고 그러지 여기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에서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부스로 먼저 가겠습니까? 그렇지. 엔비디아 지난번에 보니까 이 행사에 그 스폰서한 기업들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예. 그 1순위는 미국의 기업들 쫙 있고 그죠. 예, 2단에 삼성전자가 있고 3단에 SK 하이닉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죠. 예. 어쨌든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가 또 잘 몰랐던 기업들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어쨌든 예. 엔비디아 먼저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가격의 변동성 내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추세를 선도하고 있다. 예. 예. 기회는 여전히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뭐 자명하게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끄러운 쪽이 항상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시끄럽게 얘기를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면을 보면 SK 하이닉스 발 뉴스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삼성전자는 나는 뭐 GX, CXL 뭐 잘하겠다. AMD에 납품한다. 예. 뭐 저번에. 그다음에 12단을 만들었다.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안 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커버를 하는 거죠. 보면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삼성 발 뉴스죠. 그냥 거기서 이제 홍보팀에서 써주는 거 그냥 그대로 이제 쓰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어렵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렵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회가 없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라든지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흘러나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만 시장에서 알려지면 그게 어떻게 알려지냐면 대부분 내부자들 통해서 알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주가는 완전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추격자를 사실은 더 무서워하죠. 주가는 또 그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그럼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느냐? 하이닉스는 2등 전략이었습니다. 항상 만년. 그런데 지금 갑자기 HBM에서 1등이 된 거죠. 1등이 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오랜만에 1등을 잡았는데. 네. 이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오랜만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처음이지 뭐 그죠. 예. 예. 물론 이제 DDR5도 일부 조금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라는 예.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예. 일단은 두 회사의 선의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뭐 출혈 경쟁만 아니면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그러면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소부장 업체들 좋겠지. 장비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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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목하는 게 안타깝게 그럼 소부장 업체들 중에 우리나라가 뭐 주요 공정은 대부분 다 미국 장비 아니면 일본 장비를 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네덜란드, 일본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이죠? 예. 근데 뭐 AMAT라든지 뭐 클락이라든지 이런 회사 것들을 많이 갖다 쓰는데 일단 다행인 건 검사 장비 이런 건 대부분 다 국산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산 장비들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은 여전히 지금 검사 장비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텍 플러스라든지 뭐 고영 뭐 펨트론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직 어디에서 뭘 어떻게 받았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두 번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받았거든요. 아, 딴 데는 받았는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고 받으면 공시를 해야 네. 되죠. 네. 네. 근데 아직 네. 공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오로스는 받았고 받았습니다. 한 80억 정도 30억짜리 하나 50억짜리 하나 받았고 원래 또 오로스는 원래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던 회사인데 삼성에서 또 받은 많이. 거죠. 네.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미 반도체를 예전부터 밀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때도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직접 발주를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발주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는데 결국엔 한미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수주 이력이 있는 거죠. HBM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럼 앞으로 그럼 다른 기업들은 기회가 없느냐? 검사도 되게 단계가 많습니다. 뭐 오버레이 계측 장비도 있지만 뭐 이게 사실은 평평하냐 뭐 아니면 굴곡이 졌냐 이런 것도 검사하는 것도 따로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게 뭐 잘 붙어 있냐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엔 MS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딱 들어가서 그냥 기업 분석 기본적인 분석 딱 나와 있는 거 보시면 HTS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PCB 업체인데 AI 가속기 지금 굉장히 떴지만 그럼 그전에 돈을 뭘로 벌었냐? 데이터 센터용 PCB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전 그리고 또 다른 걸 뭘로 벌었냐면 통신 장비용 PCB를 납품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세 개가 다 지금 AI 산업과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아져서 전력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 전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인 거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스페타시스는 실제로 AI 기판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황금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 사실 기판 업체들은 많단 말이에요. 심폐액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고리에 서킷도 많은데 왠지 그런 회사 사실은 좀 오르다가 심폐액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예, 왠지 그런 기판 업체들은 좀 레거시한 느낌이 나고 그죠? 예. 이런 반도체나 이런 장비 이런 기기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스페타시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최근의 경향에 맞는 그런 기판들을 맞습니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트렌드에 맞는 기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판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게요. 혼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자인 하우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은 뭐 숫자가 이렇게 확 찍히는 쪽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CX를 얘기하고 어떻게 다 뭐 요즘에 엄청나게 뭐 MPU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반도체가 되게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기업마다 원하는 반도체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파운드리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D램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었죠. 랜드도 그렇고 규격화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는 D램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거를 약간 첨가해 주거나 약간 프로세스를 조금 바꿔주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누가 오더를 주면 이걸 디자인해서 그리거나 뭐 수정하거나 할 때 본인들이 다 못하죠.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데 품종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를 다 품종은 다 품종인데 소량 생산입니다. 이러면 이거를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 모델인데 TSMC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나 IP 회사들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이런 회사들이 국내 한 10몇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10몇 개도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디가 그럼 과연 잘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딱 한 군데가 지금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데가 가온칩스죠. 근데 가온칩스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삼성 협력사라고 뭐 코아시아 뭐 가온칩스 막 얘기하다가 코아시아는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온칩스가 막 올라온 이유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500억 대 이상의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아 얘네가 기술력을 입증받았구나. 근데 그게 일본 기업의 AI 관련된 반도체 설계였습니다. 그러면 아 이쪽은 검증이 됐구나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거고 그럼 삼성에서는 아직 받은 게 없죠. 그러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또 이제 분야별로 볼 수 있는 기업들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클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노우!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노우!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